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는 지금 전동 킥보드, 영어로 하면 e스쿠터를 타고 있고요. 제가 차를 산지 별로 안 됐는데 왜 전동 킥보드가 필요한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 목 뒤가 엄청 뜨겁네요. 아, 목 뒤가 엄청 타겠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선선한 편인데 역시 햇볕은 강합니다. 살 타기 좋은 날씨죠. 저는 지금 저희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고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번에 구매한 샤오미 M365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참 날씨 좋죠? 이게 평상시 독일의 문화입니다. 제가 전동 킥보드를 사게 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주차장 문제예요. 프랑크푸르트에 자주 가고 어학원을 위해서 차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겠지만 대중교통 요금이 너무 비싸거든요. 차를 타고 퇴근하고 가는데 너무 비싸고 없어요. 무료 주차장은 거의 뭐 찾기 하늘의 별따기고 뭐 대안이 되는 주차장을 가도 너무 비싸요.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고민을 하던 차에 그러면 전동 킥보드를 사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포장도로 잘 가네요. 지금 안전하게 가장 굉장히 낮은 속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온 김에 말씀드리면 독일은 강에서 해수욕을 즐기는데 에프카카라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누드비치가 여기입니다. 바로 그래서 여기 지나갈 때는 촬영을 하면 안 돼요. 네, 여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강 호수를 지나서 조그만한 성으로 향합니다. 여기 옆에는 공동묘지가 있네요. 오래돼 보이는 공동묘지. 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대중교통 이용하기는 비싸서 힘들고, 대중교통과 주차 공간이 없다는 점. 다행히 유럽, 독일에서도 전동 킥보드가 합법적인 수단으로 돼서 그게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가장 사고 싶은 거는 이 스케이트보드예요. 전동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싶은 이유는 휴대성이 좋기도 하고, 그리고 타고 다니면 이렇게 한 손이 자유롭게 되잖아요. 양손이 자유롭게 되다 보니까 브이로그 촬영할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스케이트보드 마냥 타고 있어요. 한 손을 촬영하려고 말이죠. 지금 속도가 약 한 시속 6km 정도로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좋네요. 우와, 여기 좀 보세요. 저쪽으로 가볼까요? 그래서 뭐 저의 최종 목적은 스케이트보드일 것 같긴 한데 지금 촬영을 해보니까 뭐 킥보드도 충분히 한 손으로 촬영이 가능하네요. 네, 그래서 굳이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네 근처를 소개해주는 건 오랜만인 것 같은데 전동 킥보드도 이따 자주자주 나와야겠네요. 지금 뒤에 백팩도 맸잖아요. 백팩을 맨 이유는 드론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스케이트보드처럼 타니까 느낌이 이상하다. 사실 5년 전에 제가 한국에서 전동 킥보드를 탈 때는 샤오미가 만들지 않았었어요, 킥보드를.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던 때라서 제가 그때 샀던 게 타미? 타는 재미 뭐 그랬던 것 같아요. 타미를 탔었고,
가격은 굉장히 비쌌어요. 한 150만원대였고 충분히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이었어요. 등판력이 정말 우수했고 시속도 높았고 거리도 굉장히 길었고 말 이게 이제 마을에서 흔히 보이는 장면입니다. 말을 승마하는 곳. 아, 근데 진짜 편하긴 편하네요. 제가 한국에서 이거를 한 1년 정도 쓰다가 바꿨어요. 아니 다 팔았어요. 왜 팔았냐면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뱃살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팔았는데 여기서 산 이유는 어차피 자동차 탈 거 가는 거는 똑같으니까 자동차 타고 갈 거 똑같이 뭐 전동 킥보드 타고 가는 건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독일 와서 전동 킥보드를 알아보는데 좀 아쉬웠던 점이 한국 제품은 찾기 어려웠고요. 보통 크게 중국 제품과 독일 현지 제품이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 중에서 독일 제품보다 샤오미가 가장 베스트셀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구매한 이 샤오미가 처음에는 좀 저렴한 걸로 살까 하다가 그래도 뭐 다시 사용하다가 실증 나면 다시 팔면 되니까 해서 좀 값이 있는 샤오미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좀 예쁜 장면을 보여드리려고요. 근데 뭐든지 대부분 전기 제품, 뭐 카메라나 전동 킥보드 같은 것도 우리나라가 훨씬 저렴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지? 그냥 독일은 독일의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독일 가격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중고 매장이 잘 되어 있어서 중고 나라나 뭐 그렇게 이용하면 정말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한 30-40%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 반해서 독일은 일단 유럽 서양 사람들은 물건들을 아껴 쓰지 않는 기분이 들어요. 특히 전자제품 카메라나 뭐 그런 것들을 진짜 다 추후에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 없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중고 물품을 보면 아 뭐 이런 걸 팔 수가 있지? 그런 기분마저 들곤 합니다. 와 여기 걸어올 때는 정말 오래 걸렸던 곳인데 이렇게 킥보드 타고 오니까 이렇게나 금방 오네요. 아 근데 지금 뭐 울퉁불퉁한 길들도 잘 달리네요. 마음에 듭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곳이 성입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곳이 성이에요. 사람들이 다 맥주를 마시려고 나와 있나 보네요. 성 예쁘죠? 진짜 현재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집으로 아 이제 이 바닥 울퉁불퉁한 바닥이 나온다는 것은 오래된 곳이라는 증거. 스케이트보드를 좀 망설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안정성이에요. 킥보드는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길이나 턱이 있는 곳이어도 안전감이 높거든요. 손잡이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턱에 걸리면 스케이트보드는 뒤로 빠지고 턱에 걸려서 쭉 뒤로 빠지고 몸은 날아가고 앞으로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그래서 그 점도 있고 그리고 또 저녁에 주행을 할 때 킥보드는 자체적으로 후레쉬랑 그다음에 전멸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뒤에 뒷부분에 빨간색 브레이크 밟을 때 깜빡깜빡거리는 게 있는데 스케이트보드는 없죠. 그래서 자기가 후레쉬를 들고 밤에 운행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서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스케이트보드는 취미 삼아 가져갈까 생각 중이고 해볼까 생각 중이고
아마 전동 킥보드를 계속 탈 것 같아요. 아, 그늘이 있으니까 좋네요. 그리고 전동 킥보드 이렇게 의자도 되네요. 의자도 되니까 정말 편하네. 애기들도 돌아다니고 좋죠. 독일에 산다는 거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뭐 간단히 킥보드를 좀 보여드릴까요? 뭐 요즘은 좀 이렇게 햇볕 뜨는 곳으로 가서 봐야겠다. 저는 이미 140km 정도 주행한 거를 샀고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230유로에 샀어요. 우리나라 돈 한 30만원? 중고로 30만원 샀죠. 검색을 해보니까 중고나라에서는 보통 20만원대 초반으로 살 수 있더라고요. 역시 우리나라는 최고입니다. 최고. 그 중고마켓 퀄리티와 질이 좋아요. 이렇게 저는 그레이, 색상이 화이트와 그레이가 있는데 그레이를 샀고요. 앞에는 모터가 달려있고 뒤에는 브레이크가 달려있고 이걸로 운행을 하고 이걸로 브레이크를 잡고 나오세요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판매자가 서비스로 준 건데 굉장히 좋아요. 휴대폰을 딱 완전 고정식이라서 휴대폰 걱정 없이, 떨어질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칸을 누르면 빛이 나오고 다시 한 번 누르면 빛이 없어지고, 브레이크를 잡을 때마다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고요. 그래서 뭐 이거 하나만 사면 정말 문제 없이 탈 수 있고 그렇습니다. 뭐 저렇게 수동으로 타는 것도 있겠지만 전기 자전거도 살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휴대성이 워낙 안 좋아지니까 전기 자전거는 스킵했고요. 제가 주된 목적이 이제 출퇴근 자전거도로, 출퇴근할 때와 저녁에 어학원 갈 때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쓸 것 같아요. 휴대성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일단 접힌다는 기능 때문에 일단 뭐 들고 들어갈 수가 있죠, 실내로. 그리고 일단 접힌 거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끄고 쭉 누르고 있으면 꺼지고요. 어제 물티슈로 좀 닦았더니 물자국이 남았네요. 이중으로 보안 장치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1중, 그리고 2중으로 보안 장치를 풀면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벨, 아이디어가 좋은 게 벨 누르는 장치가 바로 고정 장치와 연결이 돼서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됩니다. 이렇게 들고 무게감은 확실히 느껴져요. 한 12kg니까 굉장히 무게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뭐 남자 성인, 뭐 여자 성인은 오래 들고 다니기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자 성인 정도면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휴대하기 카페 들어가서도 좀 가능은 하겠지만 좀 눈치는 보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울 수 있었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휴대 보관할 때 세울 수가 있나? 못 세우겠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장치가 있었으면 보관하기 좀 더 공간이 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들까요, 여기? 제가 만들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여기다 이렇게 다 고정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줬었으면 좋았어요. 반대로 풀 땐 그냥 내렸다가 올리면 돼요. 이게 이제 벨인데 벨에 손잡이가 잠금 장치와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려서 올리면 풀어지고 다시 잠금 장치를 1단, 2단으로 하면 깔끔하죠. 디자인도 마음에 들죠. 뭐 별난 구석도 없고 있을 거 다 있고, 그쵸. 속도 게이지가 없다는 점이 거슬릴 수 있긴 하지만 사실 뭐 시속 20km로 달리는데 뭔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한 이러고 누르고 있는데 같은 속도를 한 5초간 누르고 있으면 유지를 하면 크루즈 모드가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띠 소리가 나면 떼셔도 그 속도를 유지를 하는 거죠. 네. 저기 정원에 티타임을 가지고 계시는
노부부. 정말 아름답죠. 저희도 이런 곳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뭐 기회가 되면 제가 이용하는 것들, 제가 정말 애용하는 물품들을 여러분께 또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도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촬영하는 기법이나 저만의 브이로그 스타일을 어떻게 촬영하는지, 그리고 드론을 어떤 식으로 정말 효율적으로 큰 노력 없이 좋은 최대치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갖고 있는 거를 공유를 하면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